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오는 6월 27일, 꼭 27일로 날짜가 특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 전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 대국민 선언을 하겠다. 이미 공지가 됐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니까요. 윤석열 총장이 그 정치 참여 대국민 선언문, 이거를 본인이 손수 직접 원고를 작성 중에 있다 하는 사실이 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대개 대선 주자급 이렇게 되면요, 이 스피치 라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 정치인 본인이 자신의 어떤 문제의식 뭐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구술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쭉 받아 적어서요, 연설문 작성 팀이 있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뭐 복수의 연설문 작성 팀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정하고 키워드는 뭐뭐뭐뭐로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연설문 초안을 만들면은 그거를 이제 후보자 본인에게 갖다 주면 후보자 본인이 보고 이거는 뭐 좀 빼고 이거는 더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연설문 누군가 이제 전문적인 그 스피치 라이터가 작성해온 연설문 오늘 가장 꼼꼼하게 체크하고 수정을 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별명이 빨간 펜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구술한 거를 누군가가 연설문으로 작성하면 그냥 빨간 줄로 하면서 뭐 뺄 거, 다시 집어넣을 거, 이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 하는 건데, 제가 이제까지 대선 주자급, 유력 대선 후보 중에서 연설문을 본인이 손수 직접 쓴다,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윤석열 총장은, 이게 본인이 직접 쓰고 있다. 그런데 그 이명박 그 대통령 때 그 김항식 국무총리 2년 4개월 동안 장수를 하면서 아주 명재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 김항식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의 그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집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 집필할 수 있는 집필 능력. 이게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고 이 생각, 자기 생각이 뚜렷해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자기 집필 능력.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갖고 누가 써준 거 그냥 읽기만 하는 이런 걸로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하는 얘기를 김항식 그 전 총리가 했고요. 저는 뭐 김항식 총리로부터 그 얘기를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레이건 같은 스타일도 있죠. 헐리우드 배우 출신으로 연기를 잘하니까 대통령은 그 배우다, 국민에게 뭔가를 전달자 하는 그 전달하는 배우니까 누군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써주면 그거를 아주 전달력 있게 국민에게 잘 호소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적어도 한 국가를 이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아주 중요한, 내가 왜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며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고자 한다, 이거를 말이죠. 누구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잘 모르는 개념 그거 그냥 읽기만 하는, 그리고 뭐 그 웅변 연습 좀 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된다. 지도자 본인이 바로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오후 4시부터 1시간 정도 이제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장혜찬 시사평론가하고 2022 어벤져스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를 잠시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윤 총장의 그 이제 참모로 알려져 있는 장혜찬 씨도 여기에 대해서 어제 그 어벤져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치 선언을 하는 날 기자들과 대본 없이 또 질문지 없이 아주 즉문즉답으로 어떤 제안도 두지 않는 그런 즉문즉답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 작년 10월 22일이었네, 24일이었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 8개월 동안의 침묵을 깨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거의 그냥 사자후를 토해내던, 그렇게 야당, 민주당 의원들의 가진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완전히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을 제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찍소리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21일이에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주말, 또 다음 주 초, 다음 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이제 윤 총장의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이, 대국민 선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까지 뭐 전원 정치다, 무슨 뭐 왜 뭐 윤석열은 입이 없냐, 뭐 국어를 모르느냐, 왜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소상하게 얘기하고 이러질 못하고 꼭 누구 시켜서 자기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예쁘게 편집해갖고 뭐 한다 하면서, 지금 이거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내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의 경쟁자들이 그런 비판을 하는데,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안으로 그런 것들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요, 윤 총장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리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그 10월에 그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의 그걸 보면요, 무슨 작성된 원고를 가지고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국정감사장에서의 그것도 즉문즉답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내가 이거 먼저 질문할 거다, 질문지 먼저 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8시간인가 10시간 가까이 했는데 그 집중포화 속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꿀리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공격하는 여당 의원들을 거꾸로 역공격해서 제압을 하고, 그런 모습에 국민들이 환호를 했고요. 그때 그래서 그 국정감사장의 그 윤석열 그 시청률이 말이죠, 예능 그 라디오 스타 그거만큼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국민의 눈과 귀를 이렇게 집중시킨 그런 건데, 아마 이제 그게 곧 있을 것이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윤석열의 전원 정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비판은 이제 성립이 안 되고 쏙 들어갈 것이다. 이런 거고. 보면 이제 윤 총장이요, 이 그 법조인들, 일반 법조인들하고 좀 다른 게, 언어 능력이 저는 좀 일반 법조인들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 법조인들의 경우에는요, 어려운 법률 용어도 쓰기도 하고요, 법조인 특유의 그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 근데 우리가 판결문 보면요, 좀 이렇게 어려워요. 쉽게 이렇게 필이 딱딱 꽂히지가 않습니다. 암만 그 판결문을 잘 쓰는 그 판사라 할지라도요, 판결문을 보면 이건 저떻고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선명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윤 총장은 굉장히 그 언어가, 예를 들면은 검수완박이면 부패완판이다, 이걸 이제 윤 총장이 그 조어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조어를 한 게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대중친화적 언어 구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논리적으로도 그 자기 집필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윤석열의 전원 정치는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보면요, 어제 한 그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그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최재형이 갑자기 그 톱5 안에 진입을 했다, 이런 것도 이제 떴는데요. 항상 여론조사는요,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나온 여론조사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 이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요, 오히려 전주 대비 윤 총장의 지지율은 2.5% 상승했고요, 이재명의 경우에는 2.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도 격차가요, 오차범위 바깥인 13%포인트로 오히려 더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말이죠. 뭐, 그, 윤석열 X파일이네, 뭐, 대변인 사태 소동이네, 뭐, 등등 하면서 윤석열에 뭐, 꼬여가지고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과의 격차가 줄었다. 뭐, 윤석열 위기에 빠졌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오히려 격차가 더 늘었다라는 거고요. 그 지지율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윤석열 40.2%, 이재명 20.2%, 더블 숙하고요. 인천 경기,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29.9%인데 윤석열이 오히려 36.7%로 더 높고요. 충청권에서도 윤석열 41%, 이재명 23.7%. 대구 경북은 윤석열 45%, 이재명 16.7%, 부울경은 윤석열 42%, 이재명 23.9% 이렇게 되고요. 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인데 전주 대비 윤 총장의 지지율이 14.2%나 올랐습니다. 이거는 거의 폭등한 거죠. 폭등. 예, 폭등해가지고요. 예, 27.6%. 호남, 윤석열의 호남 지지율이 27.6%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얼마냐? 30.1%. 아주 근소한 오차범위 내 차이.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이재명이 호남에서만 앞섰는데, 호남에서만 앞섰는데, 호남에서 앞선 것도 30.1 대 27.6. 그러니까 불과 2.5% 차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근소한 차이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뭐 윤석열 X파일이 어떻고 저렇고 뭐 대변인 사태에서 뭐 내부 혼선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대비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올랐다 하는 거고요. 근데 보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율, 정당 지지율도 전주 대비 4.4% 올라서 36.2%. 민주당은 2.3% 내려서 29.4%. 그러니까 윤석열이 오르고 이재명이 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오르고 민주당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동조화되고 있다. 동조화되고 있다. 여론의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 그러니까 카플링이 돼 있는 거죠.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런 거는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효과와 이준석 효과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흐름을 함께 같이 타고 있다. 일전에도 제가 여론조사 분석하면서, 이제 이 윤석열과 이준석이 그 흐름을 함께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거 뭐 여론조사라는 건 뭐 늘 나오면 그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요 하루 상간에 전혀 다른 여론조사도 있다 하는 거 우리가 그런 점들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